셀프 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평판 그렇죠. 점검이 있다고 해서 네. 너무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피스타치오라는 모델인데요. 예. 제가 이 피스타치오라는 굳이 견과류를 네. 찾은 이유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땅콩, 정확히는 땅콩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예, 마카다미아라는 견과류로 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네. 저도 같은 견과류에서 찾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피스타치오. 이 피스타치오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 견과류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첫 글자들을 따서 제가 이제 평판 점검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P는 personality. 아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네. 나다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한 세 개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다운 건 뭘까? 나다운 건 뭘까? 저 같은 경우는 진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열정적이긴 한데 조금 게을러요. 그게 이제 저다운 거죠. 네. 예. 다음 I는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어떤 이슈들이 제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원고 약속 같은 거를 좀 늦어요. 예. 근데 되게 퀄러티는 좋은데 약속이 좀 늦어요.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슈고. 아무튼 뭐 주변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본 스타일이야. 네네. 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돌다리가 부서지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그 뼈농담 속에서 받아야 되는 피드백이고 그게 나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의 인격과 나를 둘러싼 이제 이슈가 뭔지 늘 생각하셔야 돼요. PD님은 그런 이슈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뭐예요? 저다움이라면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데, 네, 네 이런 사람을 챙기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럼 너는 너 자신의 일을 지금 다 하고 지금 그렇죠, 사람들 챙기는 그렇죠, 거냐? 그렇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죠. 내가 네. 과연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네. 쏟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자문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그게 꼭 남으로부터 네. 오는 이슈뿐이 아니고요. 네, 네. 나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건 조심해야지. 네. 내가 나다움, 그 다음에 네. 내가 가진 쟁점들, 이슈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내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이나 뭐 연락처나 이렇게 SNS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그게 STA. 사실 기업 측면에서 만든 네, 용어긴 네, 하지만 네, 이해관계인 네, 스테이크홀더죠. 그러니까 근데 다 이해관계자가 있으세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유튜브 네. 촬영 때문에 뵙고 네.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이게 다 이해관계자죠. 네, 네. 예,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 다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C,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 그리고 H, 요즘 SNS, 하이퍼텍스트죠. 어떻게 SNS로 하고 있나. 그리고 실제 내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 I, implementation. 나를 파악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SNS를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언행일치로 살고 있는지. 쭉 한번 돌아보시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솔직히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난 깔끔해, 나는 깔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천은 되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진 평판은 네. 뭘까요? 예.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순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예.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못 믿을 사람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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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앞뒤가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 솔직히 자기가 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치고 있는지 마주보기 싫지만 솔직히 마주보는 거울이 돼요. 맨 끝에 오는 뭐냐면 옵티미제이션. 그런데 내가 이 1년에 나의 평판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실제로 근데 내가 이거를 가장 잘 최적화해서 하고 있는 건지.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내가 사람들을 다 대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네. 그게 내 그릇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쌓은 평판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나다움이
없는 보이기 위한 나일 그렇죠. 때의 상황이네요. 예, 예. 어. 무리해서 평판을 쌓아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뭐 굉장히 기부를 잘해. 네. 근데 라면 먹으면서,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잘 안 돌보면서 계속 기부왕이 됐어요. 그 꼭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남을 돕기 이전에 네. 자기 주변 사람들도 돌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나를 이렇게 최적화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다움을 유지하고 잘 이슈들을 처리하면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네. 사실은 피스타치오에 네. 스타까지도 못 와요. 피에서 계속 맴돌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는 누굴까? 그다음에 그래도 피를 아는 분들은 정말 네. 박수 짝짝인데 네. 피는 자신 있게 썼는데 네. 이슈를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나 문제 없는데? 뭐 사람들 다 누구나 나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평판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귀를 통해서 자기 평판을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늘 귀담아 경청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나를 둘러싼 얘기가 뭔지 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을 점검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예,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또 나다움 이게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쭉 떠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 평판을 바로잡으려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네. 단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네. 내가 무리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 평판도 내가 챙겨야 되고요.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진 나의 자산을 네. 잘 좋게 불리자.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재테크처럼 결국 나한테 부로 돌아온다. 네. 예. 그러면 이직도 네. 될 수 있고 창업도 될 수 있고 네. 또 누군가의 뭐 추천을 받아서 좋은 일을 떠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부가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주변에 사람이 늘 따르는 네. 사회적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예. 서로 해주셔도 좋아요.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랑 야, 네가 보기엔 내 인격인 내 퍼스널리티, 네. 내 캐릭터는 어떠니? 네. 그다음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늘 내가 이렇게 네. 듣는 피드백은 뭘까? 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예. 그다음에 네.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지? 네. 그럼 내가 SNS도 그렇게 하니?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그리고 맨 끝에 네가 보기엔 내가 내 범위 안에서 하는 거 같니? 네네. 무리하는 건 없니? 이렇게 해서 피스타치오를 쭉 써서 보면 예. 피드백을 줄 겁니다.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워크샵처럼 네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자기 평판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예. 워크샵처럼 해주다 보면 정말 평판이 나오죠. 네, 평판을 다시 되살리는 네. 사과의 정석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네. 요구한다면 네. 그 사과가 조금이라도 네. 한 5%라도 내가 사과할 일이다. 네. 그러면 정말 그냥 닥치고 사과를 하셔야 돼요. 빨리. 예. 거기서 뭐 재고 네. 빼고 하실 게 없어요. 제가 법무팀장을 오래 하면서 본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네. 사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재판은 여론 재판이 먼저 와요. 법원 가서 재판은 그 다음입니다. 그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CEO가 생각하면 즉각 빠르게 닥치고 언어의 유희 없이 사과하셔야 돼요. 예, 뭐 유체이탈, 빙의해서 사과하시거나 그런 사과들의 공통점은 다 진정성이 없어요. 굉장히 계산된 사과고 그런 사과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사과는 중간 사과가 없어요. 사과는 이게 예 사과는 그냥 네. 늘 풀로 네. 완벽하게 사과하는 거죠. 네. 뭐 꼭 그런 사과 있잖아요. 나도 미안하긴 한데 너도 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그 예. 대표적인 그렇죠. 예. 예 그냥 사과는 미안해라고 예. 딱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잘못하지 않았었구나 네. 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길 기다려야지 내 잘못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게 두면 안 돼요. 아, 그럼 그 시간의 힘도 어째 보면 이게 평판이 결국에 작용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판이 회복되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시간의 힘을 대부분 내 잘못을 묻는 데 쓰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의 힘이 작동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 네. 그러면서 평판이 원위치되고 네. 회복되는 힘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사과를 하셔야 돼요. 개인의 경우 사과를 할 때 채널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예. 예를 들어서 되게 정말 대판 싸웠는데 네. 예. 사과는 카톡에 이모티콘으로 아. 땀 흘리는 거 뭐 이런 거 보내시면 사과는 아는 인만 못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시는 거 빨리 하시는 거 그게 좋죠.